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제자반 우리 헌신하며 예배드립니다. 제자반 중에서도 수요일에 모이는 반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반 이 두 반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고요. 그리고 십교구하고 오늘 목회자팀 꿈송 12구절 성경암송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카나다에서 카나다 원주민 선교하시는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주미란 선교사님만 한국에 잠시 귀국했는데 주미란 선교사님 우리 캐나다 원주민 사역 보고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수요반, 온라인반, 제자반 우리 귀한 분들 축복합시다. 또 주미란 선교사님 내외 축복하고 십교구 또 목회자들 성경암송하는데 말씀암송으로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더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또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 넉넉하게 누리고 또 돌아갈 때는 큰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기에 주님 저희와 같이 계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수요반, 온라인반, 제자반 훈련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교구와 목회자팀 오늘 꿈송 암송합니다. 말씀 암송이 우리의 삶에 깊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또 성민이 우리 또 귀한 성결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 카나다 원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보라 찬양대 축복하시며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은총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올린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올리는 이 찬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찬양의 가사 고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이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살렘이 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옛날 붙으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항상 들려주소서
없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 열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주가 되셨네. 순교자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말하니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나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바로 나 양에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양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굳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리저리 휘말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어 달리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주 옆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제자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저희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반 훈련을 받을 때 제자가 되는 지식을 얻는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을 받는 동안 말씀 묵상, 생활 묵상,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사사로이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어렵고 힘든 국민을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맞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락성결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여 이 복된 성전이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한국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보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이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 없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고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리디아 백스터 부인이 찬송시를 썼는데 백스터 부인은 남편 백스터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면서 글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1870년도에 썼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하워드 도는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한 분인데 평생 동안 2000곡이나 되는 그런 많은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맹인 그 찬양 작사자로 알려진 화니 크로스비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실렸는데 18곡이나 되는 곡이 하워드 돈이라는 분이 쓴 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나를 위하여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등 여러 곡들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소개한 분은 이장하라는 그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성결교회 찬송가 신중복음성가에 1919년도에 처음으로 이 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는 곡인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주의 정한의 보안을
대자반 간증문 성락성교교회 수요 1반 오종삼 장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제자 훈련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될 것을 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다.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눈 목사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게 하셔서 오늘날 크고 축복된 사랑의 교회로 성장시키셨다. 예수님의 삶, 제자 훈련, 결코 쉽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제자 훈련으로 과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온다. 1년 6개월의 긴 기간 동안 잘 해낼 수 있을까? 자신에게 반문하고 또 반문해 본다. 제자반 등록을 위한 작정 기도가 끝난 후 어렵게 성락성결교회 3기 제자반에 아내 한수연 권사와 함께 입학을 하였다. 1년 6개월 동안의 수요일은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반 첫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일교구 최교웅 목사님께서 담당을 맡으시고 임순기 집사님, 조인규 집사님과 수요 1반에 편성되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수요 제자반 첫 훈련이 시작되었다. 부담스럽고 무거운 12가지 조항의 서명 날이를 한 후 최교웅 목사님과 수요 1반의 첫 만남을 가졌다. 온화한 성품의 최 목사님이라서 내심 좋아했었는데 목사님은 엄격한 어조로 과제를 내주시며 매주 숙제 검사를 강력히 하실 예정이란다. 엄청난 분량의 제자반 숙제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된다. 생활 묵상과 말씀 묵상은 기본이고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 신앙서적 독후감 쓰기 등 머리가 혼란하고 복잡하다. 수요반에 편성된 유일한 장로인데 숙제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아,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난하구나. 그렇지만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훈련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바쁜 회사의 사업 시간 때문에 나름의 훈련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힘든 새벽 기도를 새벽 묵상으로 하고 독후감은 새벽 묵상 후에 쓰며 성경 읽기는 승용차 이동 중에 이어폰으로 듣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힘들고 어려울 것만 같았던 제자 훈련과 계획들이 신기하게도 비교적 잘 실천되었던 것 같다. 마치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제입스 심승경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임종했다. 또한 심승경은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놓으시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표현하였다. 그렇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들인가. 제자 훈련 중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한 우주의 황태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황제이니 잔이된 우리는 황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한 훈련이 제자 훈련이라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하여 훈련에 임하였다. 수많은 과제의 홍수 속에서 우리 반에서는 제자입니까? 라는 부교재를 선택하여 빡세게 말씀을 준비하며 수요일 분반 수업 때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였다. 최규용 목사님께서 기도와 신실한 가르침으로 매주 과제를 체크하고 격려해 주셨고 이런 세심함이 수요 일반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시간 최규용 목사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함께한 수요 일반의 조인규 집사님, 임순기 집사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게 훈련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제자 훈련은 나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삼 성전 성락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것이다. 성락 성결교회 제3기에 수입한 제자 훈련을 은혜롭게 수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자훈련 3기 수요반 온라인반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먼저 이분들이 이렇게 주신 기도 제목 화면에도 뜨네요.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지상 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소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겸허하게 배우며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온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제자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제자로 살게 하소서. 헌신의 마음이 제자 훈련 이후에도 계속 자라가게 하소서. 제자 훈련 받은 바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교회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제자반 훈련생의 가족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앞에 나오신 분들, 또 제자반은 소그룹을 목회자가 인도합니다. 우리 양육반은 또 말씀삼 성경대학
리더분들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소그룹 인도한 목회자들 더불어 축복하면서 다 함께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서신 분들, 수요반, 온라인반,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제자로 살기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꼭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겸허하게 배우게 하시고 깨달은 것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과 헌신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사업과 직장 또 가게 공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복이 넉넉하게 하시며 이분들이 걸어가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증거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진실한 마음으로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것 믿습니다.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사업, 직장, 가게, 공장 또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이분들의 가족 가문이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베풀고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 과정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말씀삼 성경대학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훈련, 양육반, 각종 교육과 훈련, 친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들어가시고요. 십교구 우리 꿈송 동시에 나오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는 분 축복하며 우리 박수해 주시고 또 십교구 우리 비전교구입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목회자들, 선생님들 또 아이들도 대표로 한 두 명 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서기까지 우리 박수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튀어야 산다고 그래서요. 예, 그 교회 역사에 보면 한 천몇백 년 전에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아주 오래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편을 그렇게 이렇게 음료를 붙여서 지금은 사성부로 했는데 단성부로 된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게 교회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미란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는데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네 분이시고요. 그리고 캐나다 현재는 토론토에 머물면서 북미 원주민 선교에 애쓰고 계시고 이제 최근에 또 변화된 상황도 보고해 주시겠는데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주 선교사님은 이번에 못 들어오셨고 주미란 선교사님만 들어오셨는데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사로 있는 주미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곳 성남 선결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녔고요. 또 이곳 대학부에서 지금은 싱크 공동체죠. 저희 같이 선교하고 있는 김근주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에 저희가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주민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김근주 선교사님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저는 두 아이를 낳고 2012년도에 다시 성낙선결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은 현재 토론토에서 원주민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기에 앞서 원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그 대륙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곳에는 4천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곳 가운데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백인들이 그 신대륙에서 살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원주민들의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보호구역 안으로 원주민들을 몰아넣고 그 원주민들은 보호구역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고요. 또 다른 정책으로는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원주민 아이가 5살이 되면 무조건 부모님들하고 떨어뜨려서 기숙학교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은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들이었고요. 그 기숙학교에서 10년, 15년 정도 자란 아이들을 이제 거의 백인화시켜서 백인들이 사회에 다시 원주민을 놔서 원주민이 서서히 없어지도록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제가 간단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주민들은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고 사냥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저기 보이는 집들은 원주민 이주하기 좋은 티키라는 원주민 전통 가옥입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원주민들이 이제 사냥을 하고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이분이 캐나다에서 아주 살기 어려운 땅으로 몰아 넣었어요. 주로 이제 식수가 깨끗하지 않고 기차가 다녀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려우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긴 원주민의 머리를 단발로 잘라서 예쁜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많은 원주민들이 지금 현재 캐나다에는 876개의 보호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는 116개의 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원주민의 언어는 대부분 소멸되었는데요. 그래도 큰 보호구역 안에서 아직 적은 원주민들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42개의 언어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백인들이 원주민들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그리고 게다가 알코올과 담배 등을 택스 없이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양육하지 못하고 운전한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10대부터 출산을 하기 시작해서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또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고 원주민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약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거의 희비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 많은 범죄에 연루되면서 캐나다 사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거리에 있는 많은 거린들의 대부분은 원주민이고요. 또 사회 문제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는 식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식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원주민의 보호구역은 대체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도시에서 오이를 1,000원에 산다고 하면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서는 2,000원 정도를 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사역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현재 지금 두 곳의 보호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무스디얼 포인트라는 곳인데 지금 토론토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고요. 매달 2회 방문해서 티네이저들, 그 다음에 초등부 어린이들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하면서 아이들에게 관계를 쌓고 있고 주일에는 성인들을 모집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가능한 한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집안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키미콩이라는 보호구역은 저희가 거주하는 데서 7시간 정도 걸리는 보호구역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멀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매달 1회 방문하고 있지만 또 한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보호구역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주일학교 사역하고 있고요. 또 초등부 아이들,
또 부흥회를 만들고 부흥회를 또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사역이 있는데요. 원주민 보호구역 인근에는 병원들이 좋지가 않아요, 시설이. 그래서 암이 걸리거나 큰 질병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로 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저희가 도시에 있는 큰 병원들의 간호사분들과 그다음에 원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전도사님분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병원에 원주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로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원주민의 필요가 무엇인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쇼핑이 필요하면 쇼핑도 같이 가주기도 하고 또 예배를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저분은 샬린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저희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만난 분인데 저분은 당뇨로 인해서 이제 토론토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당뇨가 너무 심하셔서 합병증으로 이제 다리 한쪽을 절단하시고 또 이제 임종까지 저희와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자녀들이 임종 때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수소문해서 자녀분들을 찾고 했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저희를 향한 굉장히 불신과 엄마를 죽겠다고 많이 미워하고 참 욕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보호구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볼 때 참 사역이 힘이 나고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NCCT라는 단체가 있어요. 토론토 안에 굉장히 큰 원주민 단체인데요. 이곳에서는 많은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전통 문화들 뭐 북치면서 노래하고 하는 그들의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는 800여 개, 이제 토론토만 해도 100여 개의 보호구역이 있는데 한 명의 선교사가 그 많은 보호구역을 다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인근에 있는 한인 교회들하고 저희가 관계를 구축해서 선교를 원하는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기 원하는 분들의 교회를 지역교회와 연결해줘서 그분들이 지역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에게 원주민이 누구인지 이제 원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을 여는 일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요. 매번 찾아가고 그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이면 추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추장의 허락을 동의를 받아도 그 원주민 보호구역에 사는 이제 많은 원주민들에게도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해야 이제 사역이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구역을 열어나가는 사역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 사역으로 말씀드리면 보호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부흥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원주민 목사님들이 계신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사역을 하기 원하나 돕는 손길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분들을 사역 도구를 개발하는 일 또 이건 마지막으로 원주민 선교 전략 연구라는 건 무엇이냐면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보호구역들이 있는데 그 보호구역에 어떤 교회가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그 보호구역에 어떤 인종이 사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누군가는 했겠지만 남은 자료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문서로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임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누구랑 연락을 해야지 이 보호구역과 연락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것들을 문서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현재까지의 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후반기 제가 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면은 6월 31일 하고 7월 1일에서 저희가 이제 보호구역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은 저기 위에 화살표로 보이시는 것 같이 에스파놀라라는 지역인데요. 저 에스파놀라라는 곳은
원척이 마니튠 아일랜드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초입구입니다. 저 섬에는 원주민들이 온타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약 3천여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1년 정도 사역을 해왔고요. 이쪽 안에는 또 다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모두 6개의 보호구역이 저 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은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보호구역의 입구에 사역하기 가장 좋은 곳에 이사를 가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곳은 이제 토론토에서 약 6시간 정도 떨어진 보호구역이고요. 이렇게 북서쪽으로는 6개의 보호구역,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4개의 보호구역이 있어서 1시간 이내에 한 10개의 보호구역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4개의 보호구역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곳에 가서 이제 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의 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하고, 또 그로 인해 이제 주변 교회 또는 한인 교회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곳에 지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보호구역 여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보호구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말리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왕이 선교를 하러 캐나다까지 왔는데 이왕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또 이제 헌신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증거하지 않는 곳에 가면 좋겠다 라는 결정을 내려서 저곳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사역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어린이집 사역은 무엇이냐면 제가 또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원주민 어린이집에서 이제 9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보호구역 안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사역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을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함에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제가 이 한국 땅에서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 자녀를 키우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참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행복들이 정말 이 사역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의 이제 중독으로 말미암아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여기 저 주일학교 때 가르치셨던 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시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성낙교에서 귀하게 예수님을 알고 또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도 받고 또 이곳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고 감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돌아가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또 지영은 목사님 위해서 함께 늘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올렸는데요.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처음 마음 변치 않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각 보구역마다 준비된 동역자를 예비해 주시고 사역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10개의 보구역에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사역 위해 영육간의 건강과 두 아이 성민이 성결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만 있어봐. 성민이 성결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나? 어디? 자고 있네. 제가 특히 이제 그 됐어요. 예, 그
그 작은 아이는 내가 캐나다 갔을 때도 자고 여기 왔을 때도 자고 예, 아까 이제 보고해 준 것처럼 김근주 선교사님, 주미란 선교 둘 다 우리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또 두 사람 양가 어르신들이 다 우리 교회 지금 또 안수 집사님 다 권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서 유치원 때부터 자라서 또 잘 크시고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는 뭐 지역을 옮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선교사님 대회는 평생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거기서 사역한다 이렇게 소명을 받고 또 지난 다시 들어가서 한 3년 4년간을 두 내외가 진짜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캐나다에서 특히 여기 주선교사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시험도 다 합격했고 쉬운 거 아닌데 제가 알기로 자, 이 시간에 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주미란 선교사님, 김근주 선교사님, 성민이, 성결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무스 디어 포인트는 제가 가봤습니다. 2시간 반 떨어진데 아까 보이는데 거기는 제가 김근주 선교사님과 같이 가봤고요. 근데 6시간, 7시간 떨어진 대로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6월 말에. 근데 원주민 보호구역에 한 10개가 1시간 이내 거리에 다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주미란 선교사님 거기 가서 유치원 교사로 사역하면서 원주민들과 관계를 계속 쌓아갈 것입니다.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내외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을 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민이, 성결이 축복하시며 귀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6월 말에 우리 토론토에서 6, 7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갑니다. 이사하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또 거기에 가서 유치원 교사로 사역하고 원주민들과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캐나다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늘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빛을 넉넉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인간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성민이, 성결이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족을 통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지원하며 같이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선하시는 종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내외 또 성민이, 성결이 귀한 두 아들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 캐나다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교는 본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또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일 텐데 이 귀한 가족 거기에서 이제 6월 말에 토론토에서 6, 7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합니다. 이사하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1시간 거리 내에 10개의 인디언 보호구역,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는데 하나님 참 좋은 이웃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현재 4개 보호구역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6개 보호구역에도 다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역사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4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300여 년 안에 40몇만 남도록 그렇게 모두 죽어버린 그들의 불쌍한 역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원주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가정의 선교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며 물질로 같이 도우며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미란 선교사님 한번 인사하시고 박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락교회 옛날에는 대학부 청년부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부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우리 남편 김근주 선교사가 1년 선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내 커플로 참 그렇게 신실하게 잘 훈련받아서 또 저도 뭐 북미 원주민 선교하는 미국이나 카나다 교회들 많은데 어느 정도 제가 이런저런 정보는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유 내외관이 진짜 있었더라고요. 인간관계 그렇게 열리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본문 성경 말씀 읽고 설교라기보다도 잠깐 요 본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가복음 9장 한번 다 다시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지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선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작은 아이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이 살면서 공동체 내부에서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심이 생기고 그리고 주도권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면 사람의 이기심이 이제 집단 이기심으로 더 확장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9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제자 요한이 너희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하지 말아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왜 금지시켰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 그 일행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편이 안 됐다. 그래서 당신들 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금지시켰다는 거죠. 말하자면 당파심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어떤 한 영혼이 귀신에서 해방돼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것보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개인적인 이기심이 이제 집단적으로 변하면 이게 당파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의 구원 이거는 둘째 문제로 옆으로 밀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 제자 요한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의 보고를 받고 너 잘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금지했느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넓게 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52절부터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마을들로 미리 보내십니다. 근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의 마을들 중에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하고 뭐 예루살렘 이쪽은 서로가 앙숙이었거든요.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형제가 아닌데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이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망시킬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다 죽여버릴까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이 요한 야고보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55절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내용이 더 있다 그렇게 성경 밑에 써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다른 사본에는 그 뒤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니 정신 나간 얘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구나. 아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냐. 내가 생명을 구원하러 왔지 생명을 죽이러 왔겠느냐.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이기심이요. 이 이기심이 아직까지 죽지 않은 옛 자, 말하자면 죄성으로 물든 옛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거기에서 이기심이 나와요. 근데 이기심은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 안에서 이 이기심이 다른 사람과 경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도권 다툼을 하고 내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집단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이기심이 우리 집단하고 다른 집단하고 이렇게 집단 외부적으로 되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다른 집단을 누르고 우리 집단이 독점하려고 하는 독점의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면 다른 집단을 공격도 해요. 오늘 여기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려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마을들을 전부 다 쓸어버릴까요? 아주 무서운 공격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을 배제하거나 또는 타인을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타인을 포용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1절이에요.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올라가시는 길이지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은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가치관,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옛자아는, 죄에 물든 옛자아는 십자가 정신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아닌 옛자아는 언제나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집단 내부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만들고 집단 외부적으로는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우리 집단이 독점하려고 하고 또 다른 집단을 심지어는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인데 아직까지는 이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거의 같이 다니고 3년 사역이 거의 끝날 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3년 동안이나 배웠는데도 아직 그 정도니까 너희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잘라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당신의 얘기와 사사건건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란 이름은 붙었지만 전혀 제자답지 않은 아직까지 제자로서 함량이 너무너무 미달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배제시키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작동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제자란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가족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준 뭐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셔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또 우리가 함량 미달인데도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다림을 배우는 신앙은 타인을 배제시키지 않고 그리고 포용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신앙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낙관하고 희망을 가지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늘 뭐 당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이 기다림이었고 또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기다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경쟁하고 주도권 싸움을 한 거 내 속에 그런 못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성찰해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속한 집단 그 외에 다른 집단과의 경쟁심에서 우리 집단이 독점하려고 하고 또는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성이 내가 살아가는 집단에선 있지 아니한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하지요. 교회는 이 사회에 있는 여러 집단 중에 또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어느 집단이나 자기 집단을 방어하잖아요. 다른 외부 집단이 우리 집단을 건드리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쾅 뭉치잖아요. 교회도 그런 집단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커지는 게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돼요? 자기들끼리 커지는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자기 이익을 지키는 집단들 중에 또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집단을 다 끌어안는 어머니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뭐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어머니 이런 표상으로 신앙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비정상 비성경적이고요. 아주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머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어머니로 섬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처럼 모든 사회,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게 보수, 진보, 여당, 야당, 어머니는 다 끌어안아야지요. 자녀가 선옷 있는데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이에요. 하나는 보수고 진보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다 자녀잖아요. 자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소금 장수고 하나는 우산 장수예요. 비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은 좋지만 옛날 소금 천연 바다에서 이렇게 햇빛에 말리는 거, 소금 장수 아들은 아주 자꾸 그냥 사업이 안 돼요. 또 해가 쨍쨍 나면 거꾸로 어머니는 소금 장수 아들, 우산 장수 아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런 정신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장하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623장 예. 1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성숙한 시간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주 깊은 신앙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단순한 분들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었죠.
그리고 그분들은 거룩한 수동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수동성이 수동적이다 그러면 보통 인간 생활에서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며 나는 수동적으로 있는 거지요. 그게 거룩한 수동성입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셔요. 지금 부른 찬송. 거룩한 수동성.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달하나요? 왜 신경질이 나나요? 왜 분노하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그거는 내 고집, 내 뜻이 옛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그건 인정하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서 내 생각대로 진행된 일은 반드시 행복했다 그랬나요? 아닌 적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김건주 주미라는 선교사님 아까 보고 하셨는데 저는 이 내외를 보면서 참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 내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원주민 선교로 해서 평생 헌신한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때부터 신학 공부 다시 했어요. 그래서 김건주 선교사 6년 신학 공부하고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신학 공부하면 신학 공부하는 중에 북미 원주민 선교 평생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 바뀔 수도 있지. 뭐 바뀌어도 뭐 괜찮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6년 신학 공부하면서 그 생각 변함없었고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한 3, 4년 어간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따라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 3, 4분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은 기다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믿고 충분히 기다려주고요.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리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런 신앙이 이런 삶의 방식이 확대되면 우리 한국 사회 복잡한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수요반 온라인반 귀한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식교부와 목회자팀 송암소에 있는데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더불어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자상하신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손붙잡으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사는 걸음걸음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 가문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믿습니다.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 내외 두 아들 그리고 모든 사역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며 예배한 수요반, 온라인반, 제자반 3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며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교구 목회자팀 꿈송 암송했는데 이 귀한 분들 그렇게 기다려주시며 또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믿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수요예배 이 귀한 모임을 위해 늘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 귀한 분들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자상하게 기다려주시며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